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노사훈입니다. 네, 오늘 사회자분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네, 정말 좋은 분위기로, 네,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입견, 네, 편견, 네, 정말 모르니까 저희가 애터미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정확히만 아신다면, 저도 진짜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도 전혀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혹시 여기 처음, 나 애터미 설명 처음 오셨다. 네, 손안 드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애터미가 도대체 뭐길래, 사실 요즘에 애터미 모르면 약간 간첩이다라고 할 정도로 애터미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터미가 옛날이랑 요즘에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정확히 뭘까? 네, 오늘 제가 why 애터미, 그러니까 왜 애터미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why 애터미라고 했는데, 뒤에 배경 보시면, 네, 손을 막 들고 있죠. 네, 저희가,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싱포드림이라는 애터미에서 이제 합창대회에서 했던, 네, 영상입니다. 네,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인 줄 알았는데 무슨 합창대회도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이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past, present, future라고 했는데,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애터미까지, 왜 우리가 애터미를 다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터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 하기 전에 전공이 일단 세 가지입니다. 네. 천문학이랑 신문방송, 그리고 실용음악, 이렇게 전공을 세 가지를 했는데요. 다뭐 이제 좋은 성적도 받고, 뭐 장학금도 받고, 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기회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있던 도시는 좀 미국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곳인데요. 좀 이런 IT 쪽이나, 네, 이런 쪽에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그런 최첨단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음악 전공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벤트에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인공지능이 음악을 만드는 기술이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실 제가 음악을 전공을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도 예술만큼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거야라는 사실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예술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그냥 사람이랑 정말 같은 과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미국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주변 회사들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근데 한국에선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활동도 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 네, 사회 계급도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0.001%의 플랫폼 소유주, 그리고 0.002%의 플랫폼 스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네, 대체되는 그런 계급이 될 거다라고 서울공대 연구팀이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2050년으로 당겨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네, 코로나가 저희를 덮치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네, 지금 이미 변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났다. 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나면 상황이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 많은 지표들은 네, 암울하기만 하죠.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 요즘에 진짜 그런 서울의 큰 그런 도시들만 가봐도 1층 많이 비어 있고요. 누구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다 어렵다고 네, 하시죠.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하시거나 또 지금 뭐 기후 위기도 정말 심각하고요. 갑자기 전쟁. 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전쟁, 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 저희 삶 속에 하나씩 정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실제로, 해고 사유에 이제는 AI, 인공지능 때문에 당신 해고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저도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가 올지는 몰랐지만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의 일이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그때 에어비앤비라던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아하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책도 읽어보고 이제 이것저것 다른 아이템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아이템을 찾았던 기준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처음에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저도 그 당시에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그런 블루오션인 거. 네.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네, 그런 블루오션인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타겟층이 좁으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타겟층이 넓은 거. 뭐 나이나 아니면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타겟층이 넓은 아이템이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로 기준을 세웠고 세 번째로는 회전율이 높은 거. 네. 회전율이 높은 것이라는 뜻은 뭘까요? 네네. 네, 생필품 같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들 있죠. 뭐 화장품이나 치약이나 칫솔이나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계속 구매가 일어나는 것들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높은 것.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한 번 사면 몇십 년씩 쓰는 오랫동안 쓰는 뭐 그런 뭐가 있을까요? 뭐 정수기라던가 아니면 옥장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회전율이 높은 아이템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걸 것 같아요. 리스크는 적은데 돌아오는 거는 많은 네 그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도 이미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렇게 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수입을 얻는지 봤더니 본인들이 그런 소비하는 것들을 막 소개하면서 그걸로 광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좀 저렇게 앞으로 시대는 소비가 다시 소득이 되는 구조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런 인플루언서는 얼굴 팔리니까 싫고 그래서 얼굴이 안 팔리면서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서 내 아이템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저에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일이어야만 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던 애터미가 계속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기 이제 계신, 저기 달려있으신 네, 노정구 유누즈 크라운 단장님이신데요. 사실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에게 뭐 이것저것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예, 별로 이렇게, 네, 이렇게 쓱 지나가는,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이런 뭔가 사업 아이템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 기준 하나하나에 다 애터미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기준을 세워도 애터미고, 저렇게 기준을 세워도 애터미고, 이것도 애터미고, 저것도 애터미고, 아, 왜 계속 애터미가 떠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애터미는, 그냥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런 좋은 소비 생활을 주변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비 자산이죠. 네, 사람은 평생 네,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소비 자산을 다시 소득으로, 네, 시스템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아마존 같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했던 건 인간만이 가진 네, 소비 자산. 네,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이 소비 자산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저에게 좀 매력적이었던 애터미 비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네,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애터미를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을 쓰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서 미국에서 좋다라는 제품들나 써보겠다. 막 저희끼리 이제 그 저희 세대에서 유명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온라인에서 많이 알려졌다던가 그런 것들 궁금하니까 그런 거 써봐야겠다 하고 이제 애터미 제품 안 쓰고 네 그런 제품들을 써봤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뭐 명품이든 뭐 그냥 입소문템이든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애터미 제품이 훨씬 좋은 거예요. 네. 뭐, 가격도 가격인데, 그냥 품질 면에서도 너무 훨씬 월등해서, 아니, 이렇게 사실 뭐,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이제 한류 붐이 불던 시기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제품이 더 좋다, 유럽 제품이 더 좋다, 막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써봤는데, 애터미 제품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제품의 경쟁력이라면은, 괜찮다. 해볼만 하겠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부모님께서 애터미가 외국에서 이제 잘 되고 있다. 해외에서 뭐 잘 나가고 있다. 라고 해도, 그냥, 그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뭐 몇 개 있겠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알려져 있는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제가 뭐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다 애터미 간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게 글로벌로 더 잘 될 수 있고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여행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네 아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네,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케팅 플랜적인 부분인데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랑 상한선 네,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이제 마케팅 플랜 네,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까 애터미 진짜 괜찮다. 그럼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잖아요. 근데 무작정 이제 애터미 해봐야지 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젊고 네 이 젊음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에 이게 무자본이라고 하여도 그러면 이걸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저는 꼼꼼하게 네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MBTI가 제가 INTJ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애터미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분석을 할 때 이제 기준은 내가 저희 부모님이 이미 성공하셨고 보아하니까 애터미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애터미 분석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애터미 분석. 애터미 분석은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몇 번 알아본 걸로는 애터미가 뭔지는 알겠지만 사실 그걸로는 내가 애터미를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희 본사 시스템이라든가 센터 시스템에 네, 참석을 하면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절대 제품을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네 다들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같은 가격이면은 가장 최고의 품질의 제품, 그리고 같은 품질이면은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들을 몰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너무나 유통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해 라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으려면은 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써봐도 체험을 해봐도 알긴 알겠지만 객관적으로도 이게 정말 좋고 저렴한 건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분이나 함량이나 뭐 인증마크 그래서 그 타 제품들이 한번 싹 비교를 해봤더니 아 정말 내가 이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주변에 알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제가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체험적으로는 애터미 제품이 좋다라는 건 알았지만 진짜 데이터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제품을 일단 확인을 해보면서 네 제가 또 제품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가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을 고수해온 결과로 현재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터미 해모임. 네, 해모임 여기 못 드셔보신 분? 네, 없으시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해모임인데요. 8년 연속 동종업계 최고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저희가 심플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죠. 바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하면 홍삼이죠.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하면 원래 홍삼이었고 홍삼이 가장 많이 수출이 됐어요. 항상 1위 수출 품목이 홍삼이었는데 이제 홍삼을 제치고 애터미 해모임이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애터미 해모임이 사랑받고 있는지 그냥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야? 라고 왜냐면 특히 홍삼보다 더 많이 팔려? 나 해모임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 정말 해모임의 그런 기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홍삼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국제 특허도 22개나 네, 받았고 대한민국 제1호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면역기능 개선 네, 원래 해모임이 면역기능 개선에 그런 탁월한 제품이었잖아요. 그 기능성으로 저희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피로 개선까지 들어간 이중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학술지나 논문 등으로 뭐 위건강, 위 손상 보호 아니면 간 건강에도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더 이제 기능성이 인정을 받을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입니다.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업계 최초로 4관왕을 받았어요. 최근에 3관왕을 받아서 최초로 받았다라고 해서 놀라운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이제는 4관왕을 네, 이번에 했습니다. 이 수많은 상 중에서도 일단 장영실상은 화장품을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던 상일 수 있어요. 네, 좀 뭐 이런 유명한 화장품 업계에서 받았던 그런 전력들이 있어서 장영실상만 받아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이고 가장 정말 비싸게 판매가 되는 제품들인데 저희는 6종 전라인이 장영실상을 받았고요. 저희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저희 세종대왕상 수상입니다. 네, 세종대왕상 수상. 네, 여기서 세종대왕상 수상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세종대왕상 수상은 특허청은 다들 아실 거예요. 특허청은 아시죠? 네, 특허청에서 그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1등 기술이다. 대상에 수상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세종대왕상 수상인 거예요. 이게 화장품 업계에서도 최초로 받은 거고요. 수많은 그런 특허 기술도 있죠.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정말 최첨단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치고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기술력이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술인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약물 전달 시스템
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을 먹으면 만약에 배가 아프다. 그럼 이 약물이 배에 작용을 해야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만약에 주름에 좋은 성분들이 있다. 그러면 주름에 작용하는 그 세포에 들어가서 그 성분이 작용할 수 있게. 아니면 미백에 좋은 성분이 그 미백 세포에 들어가서 미백에 작용할 수 있게. 착착 붙는. 네,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세종대왕상 수상을 한 그런 기술력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저희 제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른 뭐 NEP라던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같은 경우에도 네, 화장품 업계 최초로 네, 또 받은 그런 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의 기록을 보시면 10초에 한 병씩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23개국에 네,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정말 기술력이 우수하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걸 써보고 만족을 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기술력 나 다 모르겠고 그냥 써봤더니 좋다. 써봤더니 좋아서 계속 구매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이제 주력 제품에서 품질에 불만족한 경우 3개월 안에 교환 환불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저인 0.21%라는 네, 그런 반품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 그냥 뭐 그런 기술력 뭐 데이터 다 떠나서 써봤더니 사람들이 좋아서 반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업계에도 최저인 0%대 네, 반품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도 받았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은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그런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냥 뭐 개인 업체들이나 그런 사설 업체들에서 인증을 해준 게 아니라 국가 공인 제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화장품 업계 최초로도 받았지만 2년 연속 지금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정말 인증을 해줬다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이렇게 정말 좋은 제품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협력사죠. 네. 협력사를 이렇게 막 괴롭혀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애터미는 동반 성장. 애터미와 함께하는 그런 협력사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데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네, 결제를 해주고요. 여기 아마 이제 뭐 그런 제조 쪽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납품 일주일 내에 현금 결제 해준다라는 거는. 그리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원자재 구매금도 선지급해주고. 한 품목은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한다. 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정말 안정적인 판로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서 기술력, 네, 제품력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력사들을 합력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합력사들도 같이 애터미와 함께 글로벌로 또 수출을 하고 네, 매출액도 성장하고 또 이런 네, 상장도 하는 등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탄한 다양한 이런 제품력을 기반으로 애터미는 26개 법인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통의 허브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누적 수출액 10억 달러를 네, 지금 돌파를 했고요. 무역에나 이제 대표력 포창도 수상을 했고 3억 불 수출 탑도 네, 수상을 했습니다. 네, 다단계 판매 업체 최초로 네, 이런 수출의 역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최초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 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류를 또 하나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진짜 이제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애터미 이제 세미나 와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깃발을 들고 본인들의 이제 전통 우산을 입고 오세요. 네. 그래서 애터미 이런 투어도 네, 파크도 투어도 하시고 뭐 공주 투어도 하시고 이런 애터미 공장도 투어도 하시면서 애터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해외에서 오고 계십니다.
네, 얼만큼 진짜 애터미가 또 이런 관광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박한기, 애터미 박한기 회장님께서 한국 직접 판매 협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직접, 세계 직접 판매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박수, 네.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여기 유통 쪽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지금 애터미가 하고 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애터미가 한국 제품들만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좋은 이제 뭐 초록잎 뉴질랜드의 초록잎 홍합 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마누카쿨 호주 마누카쿨이라던가 대만 파스라던가 그런 다양한 해외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또 소싱을 해와서 또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국가에 네, 판매를 하는 그런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도 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국가도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전략을 네, 또 이렇게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 없는 제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애터미 없는 뭐 과일, 채소, 계란 아니면 뭐 책을 산다던가 아니면 기프티콘 뭐 아니면 호텔 예약 이런 다양한 모든 소비를 애터미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애터미 아자몰이라는 쇼핑몰도 따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없는 제품들 있죠? 네, 애터미 없는 제품들에서도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아자몰도 신설을 했는데 신설이 아니라 좀 됐죠? 그래서 아자몰도 현재 대만도 오픈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해외 글로벌 지사에서도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그런 기반들로 정말 빠르게 애터미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연평균 30%씩 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안정적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막 갑자기 확 성장했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적으로도 이제 확실하게 안정성을 인정받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죠. 바로 500대 기업 유통사에서 애터미 안정성 지표를 비교를 해보니까 유동 비율은 네, 4위를 차지했고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낮다라는 거죠. 낮은 걸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 네, 왼쪽을 보시면, 국내 산업 평균 대비했을 때 유동 비율도 정말, 네, 너무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높고, 부채 비율 또한, 네, 엄청나게, 네, 낮은 비율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믿고 해도 되겠다라는 좀 안정감이 드시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신 이유는 그러면 애터미가 내가 여기서 오토 판매사가 되고 판매사가 됐을 때 수입을 가져갈 수 있냐?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애터미 이제 소득은 시스템 소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시스템 소득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거기서 오는 시스템 소득인데요. 이제 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얻는 그런 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저작권 소득, 인쇄 소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시스템 소득인데 애터미도 바로 그런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보시면은 이게 처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들도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만 신경 쓰면 이해하실 수 있게 정말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릴 텐데 한번 저희 인터넷 그 온라인 쇼핑몰 네,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은 마케팅 플랜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안 해도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마케팅 플랜을. 그래서 한번 저도 처음에 만약에 나중에 바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다 캡처를 해놨었는데, 네, 오히려 더 좋게, 이제 뭐, 이런 최근에 나온 세미 세일즈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뿐, 네, 정말 그대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만, 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애터미는 무료로 회원가입만 해도, 네, 사업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뭐 얼마 내야 된다, 최소 뭐 10,000원이라도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여기 이제 가입하실 때돈 내라고 하신 분들, 네, 스폰서님한테 꼭 돈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진입할 때라고 하면은, 그래, 가입은 공짜로 할 수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내가 사업에 진입하고 싶을 때는 뭐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상의 물건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진입비인데요. 애터미는 그런 게 전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얼마 이상 구매를 해야지 이 사업 권한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애터미도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무료로 내가 회원가입해서 자유롭게 내가 제품을 사용하기만 해도 이런 사업의 권한이 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런 특징들은, 저는 이게 정말 시대에 딱 맞는 보상 플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줄만 구축하면 됩니다. 네, 내 좌측, 우측에 두 소비자 그룹만 구축하면 되는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 네,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 무한단계는 이제 단계가 있죠. 내 하위로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뭐 3단계까지는 100% 인정을 해주고 그 아래로는 뭐 50%, 어디까지 50%만 인정해준다거나 그 아래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 제한이 있는데, 애터미는 뭐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까지, 50,000단계, 무한단계, 무한단계까지 쭉 가도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든 포인트를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100%. 네, 100%, 뭐 50% 끊는 거 전혀 없고요. 100%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 누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내가 처음 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이 좌측 30만, 우측 30만 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인데, 이게 맞을 때까지 만약에 31일이 돼서 1일 날, 네, 다음 달이 돼서 없어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쭉 맞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뜻은 나에게 쌓여있는 포인트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던 분이랑 한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수당을 받았는데 또 내 걸로 사야 되지 않아요? 왜 내 거 없어지지 않아요? 내 포인트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터미가 처음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당을 받으면 내 아이디로 또 다시 그걸 또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진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정말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던,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더 안 써도 된다. 네, 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원마케팅입니다. 글로벌 원마케팅 뜻은 내 하위로 이제 한국 사람만, 내가 한국에서 가입했지만 한국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캐나다, 뭐 중국, 말레이시아, 저 유럽, 이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그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사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비교해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왜 뭐 이렇게 강조할 일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글로벌 시대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전 세계가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아이디를 만들어서 미국에 또 시작해야 되고, 아니면 중국에서 나왔으면 중국 아이디 또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그냥 내가 한국에서 가입했어도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그대로 100%. 여기서 뭐 미국에서 가입했으니까 50%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입한 사람도 구매하는 게 100% 다, 네, 올라오는 그런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인데, 정말 이 수당의 상한선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까 뭐 포인트 얘기하는데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애터미 제품 이제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 밑에 포인트 PIP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게 점수가 돼서 이게 수당 배분하는, 네, 조건이 되는데요. 이제 수당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교육 수당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수당은 포인트로 받는, 내가 구축한 좌측, 우측에
네. 좌측 우측에 이제 소비자 그룹에서 올라오는 그 포인트로 받게 되는 네, 수당입니다. 저 후레쉬 좀 후레쉬는 네, 켜지 말아주세요. 눈이 부셔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수당을 받게 되는 조건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인데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면은 15점이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15점이란 점수가 수당으로 이제 환산이 됩니다. 이제 엔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엔카는 스폰서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네, 오래 걸려서. 네, 그리고 이게 소비자 그룹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제 매일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가 맞게 되겠죠? 그러면 점수가 두 배인 30점이 되고 이게 수당으로 환산되면 12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각각 이제 포인트별로 맞을 때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 이 점수가 수당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5천만 포인트까지만 네, 써 있는데 이게 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5천만 포인트까지만 애터미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좌우에 뭐 1억만 포인트, 1000억만 포인트가 돼도 이 5천만 포인트만 맞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당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상한선을 넘어가신 분들이 가져가지 않는 포인트들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또 초기 아니면 또 소비자분들에게 다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분들, 네, 초기 분들에게 더 많은 비율로 수당이 돌아가고 있다.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 포인트까지만 가게 되시면 한 달에 월 최대 후원 수당으로만 한 3,200만 원 정도 네,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을 보시면은 이 포인트 네, 포인트는 166배가 차이가 납니다.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 근데 실제로 수당을 받는 점수는 15점에서 300점으로 20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도 오히려 이 초창기, 네,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네, 초기 멤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급 수당인데요. 저희는 애터미는 이제 직급이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이 7개의 직급마다 이제 각각 이제 퍼센테이지로 차등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 오늘이 고 세일즈 마스터. 네, 시간이죠. 네. 고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조건이 본인이 이제 특약점이 되고 좌측 우측에 각각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되신 분들 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있어요. 네. 기간이 이 한 달 중에서 1일에서 15일 혹은 16일에서 말일 동안 이 좌측 우측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이 됐을 때 세일즈 마스터로 네,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마스터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게 바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네, 저희가 세일즈 마스터를 한국말로 판매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한 달에 이제 후원 수당이랑 직급 수당 해서 네, 한 200만 원 정도. 네, 최소한 200만 원 정도, 최대한 400만 원까지 네, 벌어 가실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되는 수준의 수당을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직급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다음 직급은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그 방금 그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육성하게 되면은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 직급인 샤롤로즈 마스터도 그 방금 그 전직급이었던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두며 우측에 두며 육성하게 되면은 샤롤로즈 마스터가 됩니다. 똑같이 이제 그 일곱 개 직급 모두 그 전 단계 직급인 전 단계 직급을 두 명씩 육성하게 되면은 좌측 우측에 두 명씩 육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직급 수당 구조가 서로 스폰서 파트너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 저희 단어로는 재실합력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능력이 없어도 애터미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어도 또 스폰서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급 수당은 이제 회사 매출 포인트의 20%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 20% 중에 10%를 뚝 떼서 줍니다. 네, 이거는 다른 직급들이 못 건드려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이제 하우상박이라고 해서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보너스를 받는 맛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직급을 달성을 했을 때 받는
보너스, 네, 선물이 바로 승급 프로모션인데요. 뭐 제품도 선물이 있고요, 현금 프로모션도 있고요, 해외여행 네, 상품권도 있고, 또 후원 활동비도 있고, 차도 드리고요. 네, 뭐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만 보시면 현금 10억을 지게차로 떠드리고요, 후원 활동비 월 1,000만 원 네, 사용 권한 드리고요, 대형 승용차 지급해드리고, 50평 오피스텔 제공해드리고요. 개인비서 운전기사 월급 드리고요.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크루즈를 보내드립니다. 네. 우와 나왔네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 승급 여행으로 이제 크루즈를 타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크루즈 타기 전에 예전에 이제 유럽 교환학생을 가면서 캐리어를 두 개 끌고 다니느라 한 달 있었는데 몸살이 났거든요. 근데 크루즈 타고 그냥 짐 다 놓고 다음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 가 있고 저녁엔 파티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 애터미 진짜 그때 이제 그 저녁에 파티를 하면서 막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뭐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도 그 당시에 애터미에 대해서 조금 더 회장님을 보면서 그때 회장님도 같이 갔는데 회장님을 보면서 좀 애터미 사업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현금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드리는 그런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13억 6,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만에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를 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 네,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미 애터미 뭐 끝났어. 애터미 10년이 넘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네,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네, 그런 게임인데 사실 지금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정말 빠르게 정말 쉽게 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좋은 제품 쓰시던 분들은 생활비가 아껴지겠죠. 그리고 똑같은 가격으로 샀던 분들이 더 좋은 제품 쓰실 수 있게 되니까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또 결국에 시간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석오조의 네, 그런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처음에는 애터미를 소비자로 시작을 했지만 쓰다 보니까 애터미 제품이 내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게 되겠죠, 전 제품을. 그러다 보면 애용자로 바뀌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다 보면 내가 수당을 받아 보면 내가 애터미에서 그럼 더 많은 수당을 받아볼까 하게 되면서 비즈니스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목표는 당연히 이제 애터미에 성공하는 게 목표인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애터미에서 근데 성공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이제 영한 사업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신데 저는 결국에 애터미 사업의 목표는 성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성공을 할 건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도 너무의 삶이 길다. 성공하고 나서도 애터미 삶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애터미 안에서 난 성공도 하겠지만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 보면은 정말 많은 글로벌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제 지금 글로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는데 각각의 문화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문화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영어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영어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만 파트너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 뭐 배웠던 뭐 이것저것 중국어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정말 말도 못하고 언어의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한계를 하나둘씩 깰 수 있는 정말 계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젊은 분들에게 한번 애터미 사업을
한번 꼭 진짜 결단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센터에서 영리더스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게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합창 대회를 저희가 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일단 보고 올게요. 네. 네, 저희입니다. 네. 다른 팀이고요. 접니다. 네, 이제 다른 팀 분들인데, 네. 굉장히 신나 보이지 않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등을 했죠. 네. 1등으로, 네, 이렇게, 본선 1차를, 네, 통과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에 저는 저희 탑그룹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제가 이제 음악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면서 오랜만에 그런 이제 편곡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하면서 또 굉장히 또 자아실현까지 애터미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약간 감격스럽고 또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 교류를 같은 또래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사회에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교류할 때는 사실 답답함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아, 왜? 왜 그럴까?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대화가 통하는 이런 같은 영리더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정말 많은 힐링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애터미는 컨텐츠 쪽을 많이 강화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초뷰카 시대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애터미가 결국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그 개개인을 컨텐츠화 해서 그 컨텐츠가 또 애터미의 또 자본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는 부모님의 크루즈 여행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유럽 크루즈 여행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도 승급을 하면서 부모님이 저의 이제 승급 여행을 이제 따라오는 그런 시기가 또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네, 또 뿌듯한 그런 것 같고요. 가족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저는 가족 사업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실 때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항상 애터미 얘기로 그냥 애터미 얘기로 시작해서 애터미 얘기로 끝나는 네 그런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한 부모님 나보다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하신 부모님한테 밥상머리에서 계속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네 저희 또 이제 본선 2차 지출하잖아요. 신부들님 자녀분들 많이 이렇게 합류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이후의 삶을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우주도 가고 싶고요. 우주여행도 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도 그냥 돈에 구애 없이 네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생명들을 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애터미가 그러면 100년 가야지. 네, 이게 가능하겠죠? 네. 100년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초뷰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윤정구 교수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은 초뷰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죠. 아까 이제 뭐 전쟁 일어나죠. 앞으로 AI 때문에 일자리 다 없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후 위기에 이런 혼돈의 시대에 애터미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쓰신 책이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앞으로 이대로만 이대로만 계속 진행하면 애터미 100년 갈 수 있다라고 쓰신 지침서 같은 네,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름이었죠 이때가 네 여름에 이제 교수님이랑 한번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 계셨던 그 공익기업의 한국 예시를 계속 찾고 계셨다고 해요. 외국에는 공익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의 예시가 없어서 계속 찾고 계시다가 이제 왜 한국에서는 이제 좀 못 찾고 계셨다고 하는데 우연히 애터미를 만나셨는데 본인이 딱 찾고 계셨던 그 공익기업이 애터미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책을 쓰시게 되셨다라고 하실 만큼 하셨는데 공익기업이라는 것은 네, 고객, 구성원, 사회, 자연이 경험하는 고통의 극률함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원인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윤을 넘어서 이 존재 목적을 제품과 서비스에 체화시켜 파는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시도한 것은 성공의 민주화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앞으로의 시대는 공익기업을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 기업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생각했죠? 네, 이익 추구라고 너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주주 이익 극대화라던가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보스 포럼이라던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곳들에도 이런 이제 앞으로의 공익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ESG 라는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미 창업 초기부터 나눔의 문화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매출 대비 기부금 1위를 차지를 했고요. 하나하나 정말 말하기도 언론에도 안 나오는 선행들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는.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듣다 보면 거기도 기부를 했고, 거기도 기부를 했어, 여기도 기부를 했어? 이런 것들 여기저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여기 어디죠? 잠만. 사랑의 열매. 네, 사랑의 열매에서 이제 아노 소사이어티. 네, 오플러스 클럽 1호로 이제 박한기 회장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이제 3년 연속, 네,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필드에 돌아다녀 보면은 이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박한기 회장님을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런 회장님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아까 성공의 민주화를 실현했다라고 하는데 절대 제품을 민주화했다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고객들의 고통의 극렬함을 가지고 절대 제품을 네, 만들어서 민주화를 시켰고 그리고 성공 시스템을 재심 압력과 여러 가지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또 온라인 시스템, 또 저희 오프라인 시스템이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성공 시스템을 민주화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주화시켰다라는 거고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성공자들의 스토리를 하나씩 세워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애터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요즘 정말 저는 진짜 애터미 사업을 미리 내가 알고 시작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혼란한 시기잖아요. 너무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주변에 진짜 다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데 나는 진짜 이 애터미란 안전한 그 방주에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100년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 애터미에 빨리 안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아의 이 홍수 속에서 애터미라는 방주를 빨리 태워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본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시스템이 도대체 뭐야 하세요. 시스템은
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아니면 굿모닝 애터미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애터미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시스템에 참석을 하고 또 제품 애용을 하면서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을 하시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이 세일즈 마스터를 정확하게 잘 가시려면은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방향을 정확히 잡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복제가 돼서 진정한 시스템 소득을 네,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내가 한번 결단을 하셔서 이 시스템에 꼭 안착하셔서 이제 100년 가는 기업에서 시스템 소득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